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매운 고추를 아주 그냥 튼실한 녀석으로다가 그냥 골라가 어우 힘 주고 있는 녀석으로다가 안에가 꽉 찼어. 오케이. 와 냄새가 벌써 쪼그라든 고추로. 위장약. 자 오늘의 컨텐츠 매운 고추 물 없. 도에 먹이네. 자 그래서 오늘의 음식입니다. 앵그리 너구리 파퀴칩 헌티드 거스트 페퍼 고스트 페퍼 대박 라면 데스넛 챌린지. 아니 도대체 이런 걸 또 왜 먹는 거야? 위장약 특집 3편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배워. JJ의 도회 먹! 앵간하게 매운 것들은 JJ가 이미 다 먹어봐서 이제 매운 걸 먹을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동안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댓글과 요청들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또 모아온 아이템들을 또 매운 거네요. 위장약 특집 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까만색 빨간색 온통 불에다가 뭐 불이 안 나는 게 없어 지금. 네, 과연 이 녀석들은 얼마나 맵길래 포장에서부터 네 똥꼬에는 이제 불이 날 거다라고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일지, 얼마나 맛이 있고 맛이 없을지 오늘 JJ의 도해먹을 통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위장약은 시작 전에 먹었으니까 자 갑시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음식 파퀴칩 헌티드 고스트 페퍼. 파퀴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 제가 예전에 먹었었던 원칩 챌린지 그거를 만들어낸 회사인데 원칩 챌린지를 제외하고 나온 감자칩들 중에서는 이게 가장 매운맛이라고. 요리할 때 베트남 고추 이거 냄새 맡으면 기침 나오거든요. 그 정도의 임팩트를 벌써 가지고 있습니다. 포장 뒷면을 보시면은 매운맛의 난이도를 나눠놨는데 not hot, 별로 맵지도 않다, kind hot, 이거 좀 매운데? HOT, 문희준, 강타, 이재원, 장우혁. 재미없으면 빼고 그냥. 매운 것보다 더 맵다. 프리키같이 맵다. 겉면을 보시면은 뭔가 원칩 챌린지의 느낌처럼 완전하게 뭔가 까만색으로 진짜 위장을 조져버 그런 느낌은 아니고 후추같이 막 까만 점이 콕콕콕콕콕 박혀있는데 요게 이제 고스트 페퍼. 아 갑자기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왜 자꾸 요기를 보냐라고 질문을 해주신 구독자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에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을 하면서 컨텐츠를 진행을 해야 돼요. 만약에 초점이 안 맞으면은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JJ가 옆쪽을 계속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끝! 자 먹어보고 얼마나 매운지. 매워요! 고스트 페퍼가 굉장히 매운 고추라고 들었거든요. 매운 고추가 종류가 많습니다만 부트졸로키아, 고스트 페퍼, 캐롤라이나 리퍼, 아무튼 일반적인 청양고추와 베트남 고추가 비비지 못하는 정도의 화끈함, 매콤함을 갖고 있는 그냥 매운맛! 따로 설명 안 해드려도 사레골 불닭! 핵불닭이 있으면 그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핵불닭 쪽에 가깝진 않고 불닭 쪽에 매콤함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많이 드셔봤을 그 도리토스랑 비슷해요. 짭짤한 정도도 비슷하고, 근데 거기에 칼칼함과 매운맛이 확 추가가 됐다. 아주 얼큰한 과자다. 기분이 나쁠 정도의 매콤함은 아니고,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간식으로 하나씩 집어 먹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땀은 많이 나지만요. 이게 매운 걸 먹고 또 매운 걸 먹으면 이게 어느 정도 맵다는 거를 얘기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음식, 앵그리 너구리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음식은 3배 더 사나워진 너구리, 화가 나서 매워진 맛으로 돌아왔다! 라고 하고 있는데, 다시마까지 화가 났대요. 물이 조금 물이 쓴 것 같은데? 너구리 3배 매워봤자 뭐. 설명서에 나온 대로 500ml 딱 맞춰가지고, 일반 너구리보다 더 굵은 면발! 자, 일단 이렇게 봐서는, 일반적인 너구리랑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사무실에 없는 게 없지. 비교를 해보면은, 아, 그러네요. 너구리만 해도 면발이 두꺼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한층 더 두꺼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구리의 트레이드 마크, 이렇게 다시마가 들어있는데, 얘는 화 안 난 그냥 다시마예요. 조각해가지고 눈 뚫어놨으면은 귀여웠을 텐데. 요건 조금 물이 쓴 것 같은데. 앵그리 너구리는 이렇게 어묵에 너구리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놀란 표정으로. 되게 귀여운 게 들어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별다른 거 없어요. 오히려 일반 너구리에는 보시면은 안에 막 당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당근이 빠졌어. 당근 값으로 이거를 예쁘게 만든 거예요, 어묵을. 그냥 당근을 넣어주지. 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건 리얼 리뷰가 아니고 도해먹이라고. 재훈아! 분말 스프에도 뭐 불을 쏘고 있어요, 너구리가. 저는 스프부터 먼저 넣는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면을 넣고 놓치지 않을 거예요. 확실히 근데 일반 너구리 끓일 때보다 이렇게 면 한 번 한 번 집었을 때 뭔가 묵직묵직해요. 이게 면이 두꺼워서 그런지. 오케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그리 너구리, 과연 얼마나 맵길래 너구리가 화가 났다는 표현까지 쓸지 국물 맛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위장약이 아닌데요, 여러분? 맵지가 않아요. 면발이 진짜 통통하다. 쫄깃쫄깃 오동통통한데, 오동통, 와, 이게 진짜로 오동통이지. 맛은 일반적인 너구리랑 굉장히 비슷한데, 맵기 정도로 따지자면은 신라면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덜한 느낌? 지금 아직 밥을 안 먹고 촬영하는 거라 일단은 맛있게 먹을게요. 리뷰 여기서 끝. 김치 장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어우, 칼칼한데? 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면보다 혀로 느껴지는 매콤함은 조금 덜해요. 근데 있잖아요, 그 하얀 거 막 맑은 국물인데 먹으면 청양고추 같은 거 들어가고 막 칼칼하게 느껴지는 그런 칼칼함은 더한 것 같습니다, 요 녀석이.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제가 도해먹 지난 편에서도 너구리를 먹었는데 JJ 라면 광고 잘합니다.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음식입니다. 고스트 페퍼 누들 대박 라면입니다. 고스트 페퍼 라면으로 아주 유튜브에서 유명한 그 라면, 대박 라면입니다. 아, 대박. 살짝 아까웠다. 거의 뭐 안에 흑임자 들어있는 색깔이에요. 식욕 떨어지는 색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박. 불닭볶음
짜장면의 소스 느낌 나는 것처럼 액체 소스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까만 거 점 같은 거 보이세요? 이것도 고스트 페퍼 그 고춧가루인가 봐요. 아까 그 과자에도 그렇게 엄청난 양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도 되게 칼칼하고 매웠거든요. 먹자마자 땀 나고. 근데 이거는 뜨겁게 먹는 거에다가 또 국물 요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진짜로 느껴지는 게 매운 게 배가 되지 않을까. 쫙 짜줘야 돼. 쫙. 와, 물을 표시선만큼. 오케이. 자, 이거 젓가락에 묻은 소스도. 오케이. 이제 뚜껑 덮어놓고 기다리면 돼. A few minutes later.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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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매운내가 올라옵니다. 칼칼하면서. 코를 딱 찌르는 게 나는 맵다 라고 써있는 정도예요. 메밀면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 도전하셨던 고스트 페퍼 라면. 고스트 페퍼가 100만 스코빌이다 그리고 맵기가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고스트 페퍼 그 100만 스코빌짜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있는 정도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매콤하고 얼큰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거랑 비교를 하자면 핵불닭 볶음면을 좀 탕면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핵불닭도 충분히 맵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 맵다고 막 이렇게 맵고 막 으쓱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핵불닭도 매워요. 그러니까 핵불닭 정도 된다고 하면 꽤 매운 거거든요. 맵네. 와. 국물 떡볶이 먹을 때 느낌도 나요. 고추장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막 이런 느낌? 코로나 조심하세요. 엽떡 제일 매운맛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네요. 또 얼마 안 남으니까 그걸 다 먹고 싶은 그런 그런 의리. 와 진짜 대박이긴 하네요. 대박 라면이었습니다. 와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원칩 챌린지보다 더욱 맵다는 그 무시무시한 녀석 데스넛 챌린지입니다. 그냥 뭐 죽음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땅콩이라는데 안에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도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든지 이거 도전하는 중간에는 뭐 마시거나 먹거나 같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No liquid or food allowed until completion. 다음 레벨 나가기 전에 15초 이상 이 땅콩들을 씹고 삼키랍니다. 그냥 꿀떡하고 매운맛 느끼지도 않고 삼켜버리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Chew entire contents of each level for 50 seconds. 중간중간에 텀을 60초 이상, 1분 이상 쉬고선 다음 레벨을 먹으라고 합니다. Wait 60 seconds before advancing to the next level. 모두 다 먹은 다음에 마지막 레벨 5짜리를 먹고 나서는 5분을 기다리면은 챌린지 성공이라고 합니다. After eating the contents of level 5, that's not you must endure. Okay, okay, okay. 1300만 스코빌이라는 겁니다. 원칩의 8배, 9배 가량 매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원칩 생방송 때 먹으면서 좋아요가 만 개가 눌리면은 이거를 먹겠다 하고 공약을 했었는데 좋아요가 만 개가 눌린다면? 만 개가 안 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좋아요를 안 누르셔도 저는 알아서 자폭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먹어야지 아까운데. 사실 근데 매운 거 도전을 워낙 많이 해갖고 이제는 솔직히 떨리지도 않아. 뭐 맵겠지 뭐 콧물 나오고 뭐 눈물 나오고 뭐 화생방 되겠지 뭐. Getting started. 캐롤라이나 리퍼와 초콜릿 볼타 페퍼. 아 이 정도면 천천히 해서 되겠다. 아니 뭐 1분 할까요?
1분 시작. 커피 땅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캡사이신 진짜 요만큼 찍어가지고 입이 심심하니까 달콤함이랑 매콤함이랑 같이 느끼자. 뭐 그 정도 레벨? 향 자체가 그 원칩의 향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갖고 큰일 나나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일 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3, 2, 1, 땡. 자, 이번에는 15초도 정확히 재고 가겠습니다. 워밍업 캐롤라이나 리퍼 플러스 고스트 페퍼. 와, 이거는 몇 개다? 5개요. 5개? 4개만 주지. 시. 자, 그리고 1분 시작. 매운 게 이제 올라올 거거든요. 아, 이거는 캐롤라이나 리퍼의 쎄한 기분에다가 고스트 페퍼의 칼칼함까지 같이 오는데, 근데 혀가 떨어져 나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송골송골 지금 땅구멍이 열리는 느낌은 납니다. 아, 세 번째 거부터 힘들겠는데? 오케이. 세 번째 거는 It's Getting Real. 캐롤라이나 리퍼 플러스 세븐팟 브레인 스트레인 페퍼스. 뭐 아무튼 아까 거보단 맵대요. 감사하게도 그래도 땅콩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갑니다. 1분. 와우. 얘는 이제 미니 핵불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조금만 요만한 녀석인데 이제 혀가 따가워서 말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와, 여기까지만 해도 엔간한 사람들이 힘들어 하겠는데? 저도 조금 힘든데요, 이거? 오케이. 조금씩 견디기가 힘들어요, 지금. Pain sets in. 고통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근데 나는 3단계 때부터 조금씩 시작된 것 같긴 해요. 슬슬 힘들다. 아, 무슨 페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맵대요. 4단계. 아? 요거는 그 원침 먹을 때 느낌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를 악물고 내가 이거를 참아내자 하면은 참을 수 있을 정도인데, 와, 올라오는 느낌이 장난이 아니네요. 한 이게 원칩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원칩도 충분히 힘들거든요. 와, 이거 미쳤다. 진짜 맵다. 와, 요 정도 제가 지금 많이 매운 걸 챌린지를 해봤기 때문에 그냥 느껴지는 그걸로 비하면은 죽을 것 같긴 해요, 지금도. 아니, 참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마지막 건 어떨라나? The Death Nut, 죽음의 땅콩. 1300만 스코빌. 갑시다. 안 돼! 제발! 아, 이제 5분. 아, 여러분 지금 제가 되게 평온해 보이잖아요? 네, 절대로 평온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뛰어가서 물로 입을 헹구고 싶고 지금이라도 이거 빨리 마셔버리고 싶거든요. 참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이거 너무 매워서 죽겠어요,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죠. 그리고 사실 내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힘든 척을 하는 것보다 멀쩡한 척을 하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5분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괴로운 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매운데 중간중간에 다른 걸 못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 네 번째 거부터는 입안에 머금고 있을 때 매운 것보다 밑에서 이게 올라오는 그게 미칠 것 같아요. 목구멍부터 해갖고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매워. 드셔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예상을 못할 거지만 하시면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5분을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좀 맺힌 것 같아요. 와, 이거 힘들다. 확실히 원칩하고 비교했을 때 원칩은 한 2, 3분 지나면은 그나마 좀 할만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좀 있으면 3분 아직 안 됐어? 오케이. 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다, 내가 진짜.
네, 원칩보다 확실히 힘들어요. 느낌이 세요 훨씬. 시간이 너무 안 간다. 근데 이건 원칩은 그래도 말하면서 잊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안 가시네 매운게. 3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멀쩡한 척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멀쩡하지 않죠. 와, 이거는 가만히 이렇게 있기가 힘들다 좀. 원칩은 가만히 있어볼게 하고 최대한 가만히 있었는데, 아, 이거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힘들어. 사탄의 발가락. 그게 저는 여태까지 매운 것 중에 제일 힘들었는데, 비슷해. 그때 막 두들기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싶어. 참는 거야. 진짜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왔다가 막 갔다 해요. 지금 때려칠까? 그냥 빨리 그냥 포기하고 할까? 근데 사탄의 발가락 때도 좀 버티다가 그만두고 막 이게 너무 후회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공으로 갑시다. 와, 아직도 매워. 끝나질 않아요. 이 매운 게 멈추질 않아. 언제 멈춰 이거? 와, 이게 앵굴이 너구리네. 열받네 이거. 와, 씨. 산소가 부족해지는 느낌이야 지금. JJ 데스 더 챌린지 성공! 입에 뭐 얹고 있는 것까지 지금 매운 것 같아. 물고 있어야지 그나마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 제이지는 오늘도 이렇게 한 건 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하고 재밌는 음식들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 와.